91페이지, 91페이지 명칭 사용 의무입니다. 이제 7, 8월 달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고 좀 사이드에 있는 문제도 7, 8월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9월 달부터는 집중적으로 범위를 줄여서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만 보면 되겠죠. 기출 문제만 정확하게 다 소화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목. 자, 91페이지 표시 광고입니다. 명칭 표시인데 사무소 명칭 표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5개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5개 광고물은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은 5개 광고물 중에서 이 간판에는 돌출 간판, 서류용 간판 뭐 이런 간판에는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등록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중개사, 개업공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 법을 만든 사람도 그래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이걸 혼용하고 있어요. 용어 정의는 개업공개사를 따로 정해놓고는 엄밀히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용어정의를 개업공개사를 따로 만들어놨다면 우리 개업공개사협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협회가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말들도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 목적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용어정의에 하면 업무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법 안에서도 이렇게 용어를 모순적으로 쓰고 있다고요. 어쨌든 왜 공인중개사는 실제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으로서 아무 업무를 할 수도 없잖아요. 엄밀히 논리적으로 본다면 개업공개사라고 해야 되지만 법에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 즉 소위 중개인 부칙개공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91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만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물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5개 광고물 즉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되고 등록번호나 전화번호는 적을 의무가 없습니다. 3번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만약에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속공개사
성명을 명시해야 된다 했는데 소속 관계자 성명을 명시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명시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 관계사 단독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한 것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은 뭡니까? 여기 안 적어놨네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여기 있네. 무등록. 무등록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죠. 1년 이하의 만약에 소속공개사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를 하면서 추가로 담당 소속공개사 박용덕 이렇게 추가로 적었다고 해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이름 적어놓고 추가로 담당 보조원 또는 담당 실장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고요.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요. 올해 신설됐습니다.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 이름 적었다면 추가로 담당 소속공개사 해서 적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를 해야지 소속공개사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안 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개업공개사 이름 적어놓고 추가로 소속공개사 이름을 더 적었다고 해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92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옥외광고물 간판 달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 없지만 광고하려고 알아서 다 달죠, 간판은. 그 다음에 3번 간판에 연락처 표기할 필요 없고요. 성명만 적어도 됩니다. 근데 연락처를 적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 연락처는 적어놨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번이 답이고요. 3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옥외광고물 간판 달 의무 없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입니다. 옥외광고물 간판의 경우 3번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설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불법 간판 철거 명령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즉 허위매물 올리는지를 모니터링해가지고 자료 제출 등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표시광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입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하고 표시광고물은 다르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상가 같은 거 셔터 내려놓고 임대문의
보통 신도시에는 보면 이 상가를 주택수에 비해서 상가 인허가를 더 많이 해주더라고요. 지자체장들이 그 세금 같은 거 많이 거두고 여러 가지 돈이 되기 때문에 상가 인허가를 많이 해줘요. 그럼 세대수에 비해서 처음에 보통 신도시의 상가는 거의 미분양이 많아요. 주택은 경쟁률이 높은 데 반해서. 그래서 임대문이 이렇게 공실이 있으면 임대문이 이렇게 써붙이는 게 표지한 건데, 이 임대문 이런 걸 써붙일 때는 다섯 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 이 등이 신설됐습니다. 등록번호가 지금 우리 책에는 반영 안 돼 있어요. 등록번호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8월 21일부로.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적어야 되고요.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성명, 소연 등.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5번에 보면 있나요? 25번에 보면은 25번 맨 밑에 보면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면 가중 거기 소면 가중 거기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면 가중 거기 추가로 6개를 더 명시를 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우리 책에는 아직 인터넷 표시 광고 요거는 입법 예고되어 있고요. 8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하는 경우 소면, 가중, 거기 이거 추가로 적어야 된다. 자, 그러면 무등록자가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동산이란 말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 성명, 소연 등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4번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성명, 소연 등 사무소 연락처 기억, 리언의 사무소의 명칭, 디귿의 개업공개사의 성명, 리얼의 소속공개사의 성명, 미음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데 답은 2번이죠. 소속공개사 성명 적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속공개사 성명 적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소속공개사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그건 무등록자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뭐 가로 안에 담당 실장, 소속공개사 누구 이렇게 추가로 적었다고 위반은 아니라고요. 근데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된다고 했죠. 절대로. 개업공개사 성명을 적었다 하더라도 보조원 이름을 명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93페이지 5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기억 개업공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문자나 성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무슨 문자를 말하겠어요? 저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되겠죠? 사용하지 않거나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니연에 개업공개사의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표시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재지 면적, 가격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이 뭡니까? 이거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입니다. 소재지 면적 가격 소면 가중 거기 중개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건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리얼에 허위매물 올리는 겁니다. 허위매물.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 지금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 이거 말도 안 된다. 법 철회해라. 막 이렇게 입법 청원을 해놨는데 동의한 사람은 몇 명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그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자면 이게 리얼이 광고를 올려놨는데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광고를 삭제해야 되는데 거래 끝나고 없는데도 계속 광고 올려놓으면 그 허위매물이잖아요. 거래 못하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청와대 그 청원해놓은 내용을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거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 의뢰인이 계약했다고 개업공개사한테 보고하라는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주장은 하던데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도 있는데 제가 현업에 해보니까 악의적으로 이거 일부러 매물 삭제를 안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런 선언적 규정을 둔 것이지 그 진짜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구제해 주겠죠.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모르고 어제 거래해 이루어지는데 오늘 모르고 계속 매물을 올려놨다고 해서 그 당장 처벌하지는 않겠죠. 하루 정도. 근데 이게 파악 못한다면 개업공개사가 무능한 거예요. 사실은 계속 고객 관리를 통해 가지고 계약이 지금 살아있는지 계약되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겠죠. 수시로 전화를 해보고. 리얼은 이게 최근에 신설됐고요. 최근에 신설된 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고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1983년도 법을 만들 때는 개인에게는 100만 원 과태료였어요. 100만 원 이하. 근데 지금 새로 만들면서 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그 프린트 23번에 있나요? 23번. 예, 23번에 보면 확부모 주 이게 구체적 기준 500만 원. 확부모 주 개운 해공 명령교 구체적 기준 대통령령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연수교육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500이라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작년엔 400이었는데 지금은 250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신설됐습니다. 부모 추, 부당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정보 게재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5번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5페이지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확인 설명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97페이지 바로 문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이 차이점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확인 설명이 있고요.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이 있고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입니다. 확인 설명 시기는 언제 설명하냐?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 방법. 다음에 위반 시 제재.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금액 등은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합니다. 근데 중개상물 확인 설명은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 전에 미리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계약서 작성 시, 거래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쌍방 교부입니다.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쌍방,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하는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서식을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해당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는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확인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 정지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 정지입니다.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97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취득의뢰인 매수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쌍방에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네, 취득 조세는 설명해야 되죠.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할 필요 없고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설명해야 됩니다. 3번에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관계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소속관계사 도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법조문에 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소속관계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4번 개업관계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4번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꼭 4번 아니 4번 이게 X 4번 지우세요. 원본 4번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개정됐습니다. 옛날에 4번이었는데 지금은 원본 4번 전자문서 보존 가능하고요.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때에는 따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되거든요. 그러면 따로 종이 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상으로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옛날에 업무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됐습니다. 답 5번이고요. 2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우리 프린터 6번에 있나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6번 맞아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6번인가요? 프린터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같은 말입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 관련 조세죠. 양도 관련 조세라고 해서 5번이 답이네. 이번에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번에 취득세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로 7월달에 개정할 예정이죠. 7월달에 만약 국회 통과되면 이번 시험에 반영되겠죠. 근데 양도소득세 중과세 하는 거는 내년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반영 안 되겠죠. 만약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42%까지인데 2주택이면 20%, 3주택이면 30%를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42%에 30% 추가하면 72%고요. 72%에 지방소득세 7.2%를 더하면 80% 정도 사실상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남는 돈 있어도 80%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이제 투기 수요는 억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책이 잘 됐냐 못 됐냐 그런 거 비판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모든 정책은 원래 이해관계에 따라 싫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2번에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확인설명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사항 설명 의무는 없다 했는데 주거용 건축물은 구조, 진동 있습니다. 예, 진동은 일소진 환경조건인데요. 일소진, 일조소음 진동. 우리 요약집은 149페이지에 있나요? 149. 요약집 서브노트는 14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 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일소진
일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세씩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비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야 할 의무 없습니다.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대출 1억 받으면 연체이자 1년급까지 계산해서 채권 최고 금액은 1억 3천, 1억 2,500 이런 식으로 기재하잖아요. 그래서 채권 채무 비담보 채무액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가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된다. 4번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된다 했는데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또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 생략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보수를 안 받아도 그래서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에 관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면 이를 기재한다. 예,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우리 요약집 149페이지에 보면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어린한테 탐문조사를 해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에 5번이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의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쌍방에게 제시해야 된다. 일방 취득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쌍방에게 제시해야 한다. X입니다. 취득의뢰인 일방에게만 제시하면 된다. 니은 중개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중개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고쳐주시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조사 권한이 있다 했는데 중개업자가 아니고 개업공개사라고 했죠. 개업공개사는 조사 권한 없습니다. 수사관이 아니죠. 강제로 만약에 예를 들면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이런 건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싱크대 물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주인이 알려줘야 하는데 만약에 불응하면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문 따고 들어가서 강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 집에. 디귿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에서 했으면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리얼의 부동산 유치권은 확인설명이 설명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등기 안 된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도 탐문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유치권도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진 않지만 미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토지대장이 명시되어 있다.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는 등기사항증명서죠. 권리관계인 등기사항증명서 대장은 표시사항입니다. 그래서 5번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유치권도 확인설명 대상이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확인설명서 사본을 보존해야 될 기간은 5년이다 했는데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가능하다고 했죠? 3년입니다. 5년이 아니고 틀렸고 니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함께 해야 됩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은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올해 서식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신설됐다고요? 149페이지 요약집 149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2020년 2월 21일부로 개정됐다고 적어놨죠? 요약집 149페이지 깜짝 놀라니까 다시 한번 보면 그럼 요약집 152페이지에 보니까 152페이지에 동그라미 13번에 보니까 중개보수 지급시기 적어놨잖아요. 요약집에 네,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기재하도록 받겠습니다. 올해 디귿 맞고요. 리얼에 중개물 수행하는 소속관계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상물에 대해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하는 경우는 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정지입니다. 소속관계사니까. 개업공개사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101페이지 7번.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 완성된 후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완성 전에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기억 들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중개 보조원은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3번 두 명의 개업공개사가 공동 중개한 경우 확인 설명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이거에 법조문에는 없는데요. 해석상 맞는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동중개를 하면 개업공개사 두 명이 공동중개를 하잖아요. 공동중개 A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망이 있고요. 이 정보망을 통해서 비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매물 팔아달라고 내놓습니다. 매물을 정보망에 등록하면 올리면 매수 의뢰를 받은 비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으면 비개업공개사는 매도인한테 연락처가 없어 연락 못하고 매물 올린 A개업공개사에게 연락하죠. 그럼 A개업공개사가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매물을 정보망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확인 설명은 둘 다 있는 게 법조문에는 둘 다 해야 된다 혼자 해야 된다 규정은 없어요. 근데 명확하게 판례가 있는 거는 손해배상은 손해를 입혔으면 둘 다 손해배상해야 되거든요. 매도측 개업공개사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매도측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없다면 손해배상 확인 설명 의무가 없는데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매도측 매도인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매수측 개업공개사에게 이 개업공개사도 설명해야 되고 A 개업공개사도 설명 의무는 있다고요. 해석상 법조문에 보면 공동중개한 경우 매수측 개업공개사만 설명하면 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라고 돼 있다고요. 그럼 공동중개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면 전부 다 설명해야 된다고 해석상.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개사 여러 명이면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다 있죠. 또 모든 개업공개사 우리 서식에 보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개업공개사가. 그럼 서명을 하려면 그 적힌 내용을 본인이 맞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명 날인도 모두 다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의뢰인은 모든 의뢰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면 돼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되죠. 어쨌든 이거 나중에 설명이 잘못되거나 안 해가지고 손해 생기면 그 공동중개한 개업공개사 모두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는 판례가 많이 있어요. 그 설명할 의무도 있으니까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법조문에는 그냥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라고 돼 있지 두 명 이상이면 누가 해야 된다 혼자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은 없다고요. 또 물론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도 없기는 해요. 명문 규정은. 그러나 해석상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설명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실적으로는 공동중개를 하면 매도 측 개업공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써요. 확인 설명서도. 그럼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사실 그 확인 설명서 적어 놓은 거 읽으면서 설명해요. 오히려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그 현실을 떠나서 법적으로는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설명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다고 봐야 된다고요. 4번은 원본 5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원본 4번 전자문서를 3년 보존이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보존할 필요 없고요. 5번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확인설명서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 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는 보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모두 보존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존, 보관은 특별히 구분의 실익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해설에 밑에 3번에 두 명의 개업공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에는 취득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만 설명하면 된다. 이 말이 부적절하다고요. 법조문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둘 다 해야 된다는 말도 물론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둘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둘 다 설명 의무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관행은 제가 12여 년 정도 중개업을 해봤지만 관행은 매도 측 개업공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적으니까 대부분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서 적은 내용을 읽어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 7번의 답이 5번인데 3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확인 설명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보수 지급식이 기재하도록 올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1번은 2번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했는데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3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땅의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합니다. 및 서명 및 날인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4번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포함 그중 한 명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해야 된다고요. 서명 날인을 모두 다 해야 된다면 그 책임도 모두 다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설명 의무도 물론 소속 공개사에게는 설명 의무가 없는데 개업 공개사는 공동 중개를 했다면 모두 다 설명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5번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 공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했는데 작성 교부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8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